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애플라이트로 찾아뵙는 이정재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디즈니 플러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 디즈니 플러스 최애 작품들,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What's in my Disney Plus? 시작합니다. 첫 번째 추천작은 무빙입니다. 제가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생겼고 해외에서도 아주 큰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작품 안에 히어로, 초능력, 액션, 스릴러, 누아르, 로맨스, 뭐 시대극, 학원물까지 모든 장르가 어우러지면서도 각각의 장르만의 재미가 다 살아있는 아주 종합선물 세트 같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만나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최악의 악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최악의 악은 신세계를 만들었었던 제작사로서 저하고도 아주 인연이 깊죠. 헌트도 같이 만들었었고요. 신세계의 조감독이셨던 한동욱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던 작품이에요. 특진을 노리고 마약 거래의 중심인 강남 연합 조직을 소탈하기 위해 경찰 준모가 조직에 잠입해 수사하는 과정을 그린 범죄 액션 드라마인데요. 이 누아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천드릴 작품은 드롭아웃입니다.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그릇된 야망과 명성의 결과로 몰락하게 되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아만다 사이필드가 정말 놀라운 연기를 보여준 그런 작품인데요. 한 번쯤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더 베어입니다. 이 작품 시리즈 1편은 에미상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파인다이닝 유명한 셰프였던 카르멘이 죽은 형이 남기고 간 그 싸구려 샌드위치 가게를 이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1화가 일단 시작되면 결말까지 멈출 수 없는 몰입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만달로리안입니다. 모두를 또 한 번 스타워즈와 사랑에 빠지게 만든 작품이죠. 그로그. 이 그로그가 커다란 눈으로 얼망졸망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전 스타워즈 레거시를 몰라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게 기존 스타워즈를 접하지 않았던 팬들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고 만달로리안도 꼭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마지막 추천작, 에콜라이트입니다. 일단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스타워즈가 궁금한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스타워즈 시리즈 타임라인 중에 제일 처음에 스타워즈 1편인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의 약 100년 전 이야기로 제다이 기사단들의 황금 시대였던 고공화국 시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스타워즈를 한 번도 안 보셨던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광선검을 든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에콜라이트를 보시고 스타워즈 시리즈가 궁금해지셨다면 디즈니 플러스에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 이정재의 What's in my Disney Plus를 살펴보셨는데요. 제 취향 작품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저도 신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작품들은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6월 5일 공개되는 에콜라이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